이번 시간에는 이 헬로 월드 시리즈 라자루스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자루스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김현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능 나눔 프로젝트 팀, 팀토트에서 활동 중인 김현수라고 합니다. 우선 라자루스는 그 프리파스칼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그 만들어진 오픈소스고요. 예. 이 라자루스는 그 화면에서 그 바로 이제 마우스 가지고 컨트롤들을 바로 올려서 예. 사용할 수 있는 예. RAD라는 ID 툴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에디터에서 코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 디자이너, 폼 디자이너라는 곳에서 그 버튼을 올린다든지 예. 뭐 에디터를 올린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손쉽게 예.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반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일반 프로그램 형태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라자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윈도우용뿐만 아니라 그 맥용 그리고 그 이외 다양한 리눅스용 그리고 뭐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그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등등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서 그 컴파일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돌아가는 뭐 VM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형태가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통 생활 코딩에서는 웹 서비스 기반으로 하셨는데 또 라자루스라는 새로운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소위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네, 대부분 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진행 개발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 VM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이 런타임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라자루스는 그런 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라자루스만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라자루스를 설치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그 플랫폼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그런 바이너리라고 하죠. 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그런 뭐 실행 파일 형태로 형태와 비슷한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뭐 버추얼 머신이 필요한 언어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속도도 좀 빠를 테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라자루스에 대해서 저랑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라자루스가 델파이를 뭐 모방 또는 롤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선 이제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기반에 지금 현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이제 개발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은 반면에 현재 그쪽 그 파스칼 언어에서는 델파이가 거의 이제 그 독점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거의 델파이 외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었어요.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예, 그렇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파스칼 언어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라자루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리눅스며 그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 그 구동되고 뭐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근데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 1.0 버전이 얼마 전에 나와서 나왔지만 그래도 델파이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안정성이 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기에는 상당히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무료라는 것. 예, 그래서 초반에 라자루스 가지고 개발을 하시면서 작업하시고 만약에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조금 안정성 높은 델파이 쪽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활 코딩에서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유로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블렌드라고 하는 툴이 결국에는 유로라는 말씀이신데, 예, 델파이라는 툴이, 아, 예. 델파, 그렇죠. 블렌드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럼 델파이는 라이센스 가격 정책이 어떤가요? 다양한 이제 가격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일반적인 라이센스가 퍼스널 버전인데 그게 뭐 100 몇만 원대여서, 예. 부가세를 제외하고 100 몇만 원대여서, 예. 이제 개인이 이제 사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겠죠.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거의 뭐 플래시랑 가격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자루스는 델파이와 거의 비슷법적으로, 예. 같지만 비슷하지만 오픈소스고 무료로, 네, 사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라자루스를 실제 설치하고 거기에서 헬로 월드를 찍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홈페이지, 여기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접속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좌측에 이제 다운로드, 예. 예, 이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실제 들어가시면 이제 윈도우즈용이 따로 있고요. 리눅스용, 그리고 맥에서 설치하시는용, 다양한 이제 플랫폼별로, 예. 예,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예. 여기 64비트, 예, 64비트입니다. 예, 64비트, 예. 윈도우 버전을 깔고요. 여기 이제 쭉 이제 버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요, 그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셋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넥스트 하시고요. 설치하실 이제 디렉토리를 선택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에서 설치하실 경우에는 C에 이제 라자루스라는 폴더에 선택이 그 설치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바꾸셔도 이 부분은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쭉 우선은 이제 쭉 깔아보시면 그 다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인스톨을 실행합니다. 네, 설치를 완료하시면은 이제 완료 피니시 버튼이 나오시면 누르시면은 아까 바탕화면에 라자루스 아이콘이 생기거나 시작 버튼에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라자루스 아이콘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라자루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예. 그렇게 되시면은 보통 이제 폼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이 폼에다가 UI를 입히는 형태의 작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우선은 헬로 월드를 찍기 위해서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헬로 월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에 버튼을 하나 누르고요. 아, 하나 놓고 툴바에서 버튼을, 네. 클릭하고 그리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제 컴포넌트 기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폼에 그리신 다음에, 예. 실제 이 폼을 그 누르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 하는 게 이벤트 쪽에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온 클릭, 클릭했을 때 메시지를 띄우기 위해서 클릭을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에디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라자루스나 파스칼 같은 경우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show 메시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how 메시지에서 이게 브라우저로 치면 alert 같은 역할을 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코딩은 다 끝났고요. 예.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실행은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모 모양의 플레이, 예. 표시가 있습니다. 런이라고, 예. 그 툴팁이 나오는데, 예.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에 컴파일이 쭉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실제 폼이 출력이 됩니다. 예, 컴파일이 됐네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헬로 월드라고. 정확하게 얼럿과 같은 역할. 예, 예. 얼럿이랑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OK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메모장 형태의 그런 간단하게 파일을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를 하고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저장하는 기능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넣었던 버튼은 제거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파일을 읽어서 출력할 그 컨트롤 메모라는 컨트롤을 먼저 올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저 메모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또 입력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실제 파일을 오픈할 버튼이고요. 그래서 예. 캡션이라는 항목을 오픈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를 더 넣어서 그 다음에 세이브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자루스가 지금 컴포넌트 기반 툴이기 때문에 그 이제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하는 기능을 컴포넌트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예. 쭉 보시면 이쪽에 다이얼로그라는 컴포넌트 탭이 있고요. 다이얼로그 선택을 하시면은 다양한 다이얼로그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예. 하나 올려서 폼 위에 클릭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세이브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예. 하나 또 올립니다. 이것들은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놈들은 아니고 네, 이제 논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실제 기능은 가지고 있되 이제 예. 실행 모드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그냥 예, 컴포넌트 라는 추상적인 거를 시각화시킨 거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대신 이런 쪽에 보시면은 실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오픈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텍스트 파일만 예. 오픈을 하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필터라는 게 그 기능을 하는데 필터에서는 텍스트 파일만 하겠다 하고 예. TX 파일만 하겠다라고 보여줄 거고요. 실제 그 기능을 하는 거는 필터 쪽에 하시게 되면은 TXT 파일만 실제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예. 표시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픈을 했을 때 파일을 선택해서 여는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오픈 버튼을 여기서는 더블 클릭하셔도 예. 기본적으로 클릭이 기본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이쪽에 아까 버튼이 아마 동일한 명칭으로 예.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럴 텐데 여기에서는 제가 우선은 적겠습니다.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실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은 메모의 줄에다가 줄에서 파일을 읽어온다. 라는 내용이고요. 오픈 다이얼로그에 선택한 파일명을 읽어오겠다 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파일 읽어서 이쪽 예. 메모1이라는 곳에 실제 내용이 쓰여지게 예. 됩니다. 저 오픈 다이얼로그1이라고 하는 저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오픈 다이얼로그1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폼에 올려놨던 그 오픈 다이얼로그 컴포넌트 이름입니다. 예. 그러면 저기 네. 요거 오픈 다이얼로그 1의 네임. 네. 네임이 예. 잠시만요. 네. 예. 요 네임에 여기 있는 오픈 다이얼로그 1이 방금 코딩하셨던 오픈 다이얼로그 1 요것을 지칭하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execute는 실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실행을 한다는 뜻이군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true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파일을 선택한 경우만 이제 true가 떨어집니다. 예. true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true라는 그 값을 예, 매칭했고요. 예. 실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좀 짧게 그렇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ave하는 것들을 하시게 되면 이번엔 예. save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예. save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예. 예,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도 동일하게 아까 save 다이얼로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행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begin end라는 것도 사용이 되는데 예. 메모 1점 메모 1에 있는
모든 라인을 세이브 하겠다 파일로. 그래서 세이브 다이얼로그에서 선택한 파일 이름으로 하겠다 라는 예.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은 예. 실제 파일을 가져와서 읽고 예. 그리고 수정한 이후에 저장할 수 있는 예. 기능이 완료가 된 겁니다. 예. 여기는 begin end라고 하는 거는 여러 줄을 작성할 때 네, 맞습니다. 시작과 끝을 네. 구분하는 게 begin end인가요? 예, 이게 파스칼 문법의 특징이고요. 예. 파스칼 문법이 예전에 이제 수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그런 설명하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한 용도로 begin end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런을 눌렀고요. 네, 런을 예. 누르시면은 아까 오. 저희가 작성했던 그 예. 폼 위에 오픈, 세이브 그리고 메모 예. 컴포넌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텍스트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오픈 버튼 누르시면은 다이얼로그가 호출이 되고요. 예. 여기서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라자루스 테스트.txt 지금 txt 파일만 선택이 되게 돼 있죠. 예. 이게 아까 필터에서 제가 설정했던 부분이고요. 예. 예.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한 그릇 깨지는데 예. 한 그릇 중요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우선 여기서 다른 식으로 해서 세이브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라자루스 테스트 2.txt로 저장을 해보고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열어보면은 예 실제 저희가 메모에서 작성했던 게 세이브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메모장이 끝난 건가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완료가 됐고요. 벌써 끝난 건가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끝날지 몰랐는데. 예 이게 이제 라자루스라는 파스칼 언어의 특징이 컴포넌트 예.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다양한 컴포넌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 컴포넌트들을 폼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지원 제공하는 기능들을 조합해 가지고 예. 바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쉽게 이게 화면 꾸미기도 편하시고 예. 거기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코딩도 상대적으로 적게 하시면은 재미있게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파스칼이라는 언어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예전에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이제 문법을 이제 조금 그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언어고요. 예. 이거에서 이제 좀 더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한 IDE에 그 델파이나 이제 라자루스가 IDE에 조금 편리함을 예. 그 강조하기 때문에 예. IDE에 많은 기능들이 예. 담겨 있고요. 예.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만 잘 가져다가 쓰면은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예.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라자루스는 라자루스의 독자적인 컴파일러가 있나요? 네, 자기가 직접 만든 컴파일러가 거. 있습니다. 문법은 파스칼 문법을 쓰지만 네. 컴파일러는 라자루스에서 만들었다. 컴파일러 거죠? 같은 경우 프리 파스칼이라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오픈 소스인데 예. 오픈 소스의 아이디를 입힌 게 예. 라자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라자루스의 범위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컴파일러는 또 따로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